내 팔과 몸을 서로 반대로 미세하게 움직여주면 반동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 안에서 계속 미세한 이런 움직임들이 발을 한번 깊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떼면서 그 리듬을 타고요. 그리고 반동을 굉장히 크게 줘서 김도훈 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버 거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뭐 PGA 투어 선수들 보면 뭐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멀리 치고 또 똑바로도 치는데요.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 좀 제일 좀 핫한 선수 중에 브라이스 디셈보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가 하는 동작들을 보면 정말 좋은 동작들이 많아요. 사실 드라이버 비거리라는 거는 저희가 뭐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멀리 가야 그 거리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제 정말 극대화해서 정말 멀리 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다리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상체로만 쳐서는 거리를 멀리 보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어서 이제 하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동작인데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 내려올 때만 이 하체를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백스윙 때부터 어떻게 좀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뭐 당연히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세게 쳐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하고 힘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힘을 써야 되냐면 우선 골프 스윙은 정말 정지된 상태에서 채를 들어올리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들어올릴 때 정말 스무스하게 들어올릴 수도 있지만 정말 거리를 많이 내고 파워풀하게 치셔야 될 때는 미세하게 반동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브라이슨 디셈보 선수를 보면 정말 시작되기 전부터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자 시작을 할 때도 가만히 있어서 그냥 스무스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미 웨그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무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움직여보고 그리고 시작을 할 때도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실어주는 힘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을 하면 그걸 반동으로 가지고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네, 어드레스 들어가서 발을 한번 깊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떼면서 여기 리듬을 타고요. 그리고 반동을 굉장히 크게 줘서 네. 그리고 내려올 땐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약간 중심이 덜 맞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반동을 느끼면서 절대 내려오실 때는 클럽이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항상 하체를 이용을 해서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시작 때도 이제 반동을 주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그 반동을 이용해서 더 많은 스피드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드레스 들어가서 크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더 많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향은 가끔 실수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은 제가 모션을 굉장히 좀 크게 많이 했지만 우선은 클럽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팔을 조금 뻗으신 다음에 이렇게 손을 만들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자 좌우로 굉장히 조금 짧게 하면서 속도를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빨리 한번 가보시면 그러면 생각보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반동이 계속 커지실 거예요. 근데 내 팔과 몸을 서로 반대로 미세하게 움직여주면 반동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 안에서 계속 미세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빨리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정말 코어나 내 몸의 중심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팔을 핀 상태에서 네. 팔을 굉장히 빨리
네, 그러면 정말 배에 힘이 꽉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한번 힘을 써보시면 내 몸의 중심의 힘이 더잘 잡히면서 더 쉽게 더 많은 거리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웨그를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정말 파워풀하면서도 그리고 스윙의 밸런스는 많이 망가지지 않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